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221기 요리 강습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221기. 그동안 221, 네, 222, 네, 전번에 221이었고. 그동안 4박 5일 동안 계시면서 유전자 팍팍 어떻게? 다 켜지셨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유전인자 켜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꺼진 것은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박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셔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음식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 짝꿍이며 저희 형님이신 이옥균 형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매달 했는데 그런대로 좋은 반응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하기 전에 꿀팁으로 한 가지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음식이라고는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그 음식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음식은, 이 식품은 하루에 하나씩 잡수시면 폐암률이 아주 적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식품 의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항암 효과를 아주 그 도와주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저도 미국에서 지금 한 45년 정도 살았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기 인터넷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 음식에는 노화 방지제가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것은 베타카로틴이 있어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가 일단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음식은 식이 섬유제가 많아가지고 내장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배변을 보는데 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인병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식품은 알칼리성 식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빼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품을 먹으면 또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다 몸 안에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또 혈관을 굉장히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 그 혈관 벽에 있는 그러한 질병들을 없애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혈관 건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식품을 잡수심으로 인하여 몸이 자주 붓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리도 잘 붓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이 소금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붓는 것이 많이 제거가 됨으로써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식품은 비타민 A가 많아서 눈을 보호하고 눈의 시력을 좋게 한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비타민 A 이렇게 하면은 A 이렇게 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점을 두게 하고 눈에 좋다고 한 그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근데 눈을 엄청 보호를 하기 때문에 눈의 모든 질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가 있고 C가 있고 B1, B2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식품은 또 좋은 것이 뭐냐면 과일하고 야채에 두 배 이상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인데 이 식품을 잡수심으로 인해서 피부가 아주 땡글땡글하게 된대요. 피부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베타카로틴으로 인해서 항암식품도 되고 활성산소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든 피부가 엄청 이렇게 탄력이 있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좀, 체력이 없고 피로 회복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이 식품을 잡수심으로 인하여 기력이 좀 왕성해진다고 해요. 또한, 아무튼 궁금하시죠? 매우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좀 비만, 좀 이렇게 궁금할,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체중 좀 그거 하신 분들한테는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다고 해요. 근데 또한 많은 그 좋은 효능을 갖고 있지만은 많이 잡수시면은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하루에 한개 중간 정도 크기에 를 잡수시는 것을 권하고, 또한 또 많이 잡수심으로 인해서 요로 결석이라는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이 식품이 무엇인지 상상이 가세요? 네? 아닌데요. 근데 이 식품은 달어서 그단 성분이 엄청 우리한테 이 피부를 좋게 한대요. 그런데 고구마예요. 그런데 이 고구마를 드실 때는 물기는 보통 우리 집에서 동치미 해서 드시잖아요. 목이 메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뭐 물이 많은 과일 하고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프린트하면서 저도 많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 덕분에 제가 공부하게 돼서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고구마 하루에 한 중간 사이즈 정도로 하나씩 드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네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많이 좀 타이트하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한 가지는 와플을 준비했고 한 가지는 두부 전골을 준비했는데 집에서 와플 해보시나요? 많이? 안 하셔요? 네, 그러면 와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굉장한 중병에 걸리셨는데 또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셔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이제 이 뉴스타트를 아시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외국에 많이 나가시게 되니까. 그래서 이 와플 하는 거를 알게 되셔서 이제 이 주로 이제 정대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얼려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신대요. 그러면 이제 호텔에 도착하시게 될 때는 그 와플이 다 녹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냉동을 시켜서 이렇게 토스터기에 넣었다가 빼서 드시면은 아주 너무 좋다고 1년 동안 그렇게 건강식 와플을 드시고 완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와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와플에는, 이제 주로 보통 우리 밖에서 와플 드실 때 하얀 밀가루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통밀가루. 제가 아니라 보통 나온 건강식에서 말씀하시는 통밀가루하고, 현미 찹쌀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잡수시다 남은 현미밥을 갈아서 넣으시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반죽을 하시게 되는데, 반죽을 하실 때에는 두유를 제가 사용합니다. 두유. 네. 두유를 사용하고 나중에 물을 조금 넣고요. 그리고 탑핑으로는, 한 세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주로 기본이 되는 것이 고구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구마를 요 정도로 요렇게 잘게 써시고, 그 다음에 건포도. 요것이 건포도인데요. 제가 한번 씻었더니 조금 검은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실 때꼭 한번 씻고 쓰세요. 견과류도 꼭 씻으셔야 돼요. 견과류도 이렇게 좀 회색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샤워를 시키시는데, 이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견과류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여기 부엌에서 알몬드 슬라이스 한게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보통 뭐 부드러운 뭐 호두나 뭐잣 이런 거 같이 갈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신 거를 응용하는데 이거 알몬드는 슬라이스를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냥 큰 거를 통째로 이렇게 다져서 넣으면은 별로 씹히는 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스 하거나 아니면 호두같이 좀 부드러운 거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바나나 보통 한두 개 이렇게 으깨요. 그래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아주 작은 분량을 넣으십니다. 소금, 작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코코넛 분말을 넣으시면 향기로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금은 저희가 함초 소금을 쓰고 있어요. 깨끗한 함초 소금. 저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구워서 시식을 하게 해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가 않고 또 이제 두 분의 이모님들이 김치와 밥 하시는 걸 아르켜드려 그다음에 저희가 저녁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상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또 프린트가 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이거를 같이 먼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거 현미밥 얘기 드렸잖아요. 통밀하고 현미찹쌀을 넣는데 현미찹쌀이 사실 이거는 방앗간에 가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니까 밥을 그냥 같이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와플 기계를 하나 사실 때 되도록 그 기계가 좀 단단한 걸로 사시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잡수다 남은 밥덩어리나 뭐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같이 합치셔서 와플 기계에다 구우시면은 생각보다 엄청 효과가 있고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같이 믹스하실 때는 계란, 유기농 계란 쓰시면 좋죠. 유기농 계란 두 개하고, 통밀가루 큰두 수저를 같이 이렇게 합혀가지고, 그 밥하고 나물하고 같이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햄버거가 아니라 밥버거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져보시면, 뭐, 어디, 뭐, 소풍 가실 때나 간단한 여행 가실 때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음식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먼저, 통밀가루. 그리고, 이거는 찹쌀 현미. 네. 믹서 현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좋은데 캐슈 가루를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견과류는 한개 내지 한두 가지 종류 가루 내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한 2스푼 정도. 네, 이 정도. 네, 넣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알몬드 슬라이스한 거 벌써 이렇게 돼서 나와가지고 한 2스푼 정도. 그다음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요 정도 사이즈로 썰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스푼 정도로 대강 양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건포도 씻으니까 부드러워졌어요. 그다음에 바나나 으깬 거.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하시기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코넛 분말이에요. 요거는 뭐 조금 넣으셔도 좋고 2스푼 정도를 하고 여기다가 계피 좋아하시면 계피가루 넣으셔도 참 맛있어요. 그리고 소금 조금 넣습니다. 소금은 조금 소금 간은 항상 마지막에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두유는 보통 한 컵에서 한컵반 넣으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진하면은 물을 넣으시고 조금 더 넣을까요? 밥 넣을까? 지금 물거든요. 그럼 밥을 조금 넣어도 되고요. 근데 이거를 믹서하셔도 좋고 그냥 하셔도 이게 아주 그 따가운 불의 압력에서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이용하신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제가 프린트에는 그 정량을 대강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지난 게 알몬드의 효능. 알몬드 효능 얘기하라고요? 아, 우리 형님께서 지난번에는 제가 꿀팁으로 알몬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알몬드에 대한 효능이 그것도 찾아보니까 우리 그냥 알몬드 좋다고 견과류라고 먹잖아요. 근데 그 알몬드가 이 고구마 이상으로 또 그렇게 영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몬드를 잡수실 때는 저녁에 물에 불리시면은 아침에 되면 이렇게 그게 부르트잖아요. 부르트면은 그게 부르튼 때가 그 영양소가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날 때래. 그래서 그 이렇게 부른 알몬드를 잡수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래서 그 불려서 드시는데 하루에 양이 8에서 23알로 나오는데 그걸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잡수시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은 하루에 견과류의 양은 한 줌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서 적당히 드시는데 이것도 역시 암만 좋아도 많이 드시는 거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알몬드가 이렇게 저녁에 물에 불려놓고 아침에 되면 조금 붉잖아요. 그때가 그 영양분이 많이 지금 이렇게 일어날 때래요. 그게 그러한 상태에서, 네? 껍질 그냥 드셔요. 껍질 드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먹을 때 몸 안에서 그 영양소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아주 좋다고 해요. 그냥 불려서 드셔도 돼요. 볶아가지고 이렇게 갈면은 그것이 또 우유가 되잖아요. 네. 생고도 괜찮죠. 네. 네, 불려서 아침에 드시면은, 그래서 저기 섭취량이, 적당한 섭취량이 8에서 23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서 드시든가, 아무튼 하루에 섭취량 우리 주먹 한 주먹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잼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보여드렸는데, 원하시면 잼도 제가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와플을 한 다음에 우리 같이 먹어야 되는 잼이 필요하겠죠. 근데 잼은, 두 가지가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 보통 저희가 시중에서 잼을 사 먹을 때는 그 인공 색소가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방부제 들어가고 엄청난 아주 설탕 덩어리예요. 근데 집에서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거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딸기가 이렇게 다 죽어서 검은색이 되는데 우리 딸기 잼은 빨갛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금방 느끼고 이거는 정말 먹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잼을 만드시는 두 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요새 마른 과일 많이 나오죠. 마른 과일 주로 뭐 파인애플 나오고 뭐 망고 뭐 바나나 뭐 특히 좋아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뭐 살구 뭐 많죠. 그거를 이제 같은 동류로 주스를 같이 재워놔요. 근데 주스도 시중에서 파는 주스를 사시지 말고 집에서 주스를 만드세요. 요새 귤이나 배 짜면은 주스가 되겠죠? 그 100% 신선한 그 주스를 그 마른 과일에다가 그냥 같이 이렇게 불리세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얘네들이 꼬들꼬들하고 아주 내추럴 근사한 잼이 돼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뉴스타트의 위마에 가서 이거를 듣고 집에서 처음에 제가 파인애플부터 시작을 했는데 엄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슈가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냉동된 뭐 예를 들어서 딸기로 제가 비교를 할게요. 냉동된 딸기나 뭐 냉동된 과일에다가 그거를 이제 물을 넣고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끓이세요. 일단 끓이시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거는 주로 꿀하고 전분이에요. 전분은 되게 잼들이 끈적거리잖아요. 그게 전분 성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전분하고 물은 1:1로 섞어서 전분을 뿌려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좋아하시는 뭐 저기 과일 사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와플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한 주걱씩 와플기계 놓고서는 보통 뭐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려우세요? 뭐 특별히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네. 네. 기계 이거는 정말 집에다가 하나 투자하실 만한 거고. 그 다음에 두부 전골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쁜 냄비가 없어 죄송한데 여기서 쓰는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저기 야채수 집에서 하셔 보셨어요? 야채수 들어보셨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어. 그럼 전부 하시나요? 뒤집어놔야 돼.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 야채수는요, 뉴스타트에서는 없으면은 무너져요. 야채수는 지금 이제 김치하시는 분이 이거 하시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야채수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들어가요. 다시마, 표고버섯, 무, 양파. 예,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끓이면 이렇게 중간 정도 갈색의 예, 저기 야채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야채수로 김치, 국, 뭐 조림 다 이 저 야채수로 음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은 자연 조미료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실 때 그때 하시지 말고 조금 큰 통에다가 많이 이렇게 야채수를 만드셔서 이렇게 조그만 유리병에 담으셔 얼려서 그때그때마다 쓰시면은 아주 편하시고 음식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파뿌리 이런 것도 넣으시면 맛이 좋아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음식 하시다가 남은 야채 짜투리 있잖아요. 같이 다 넣으세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다시마요? 다시마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도 하시는데, 같이 끓이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이걸 한 시간으로 잡는다면은 40분을 야채를 끓이고, 나머지 20분을 끓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도 별로 끈적거리는 그런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두부전골, 이 야채수를 이용한 두부전골을 하는데, 우리 보통 두부전골 하면은 주로 고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물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안 넣고도 이 야채수를 이용해서 엄청 깔끔한 맛이 나요.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두부 들어가고 저는 보통 두 가지 종류의 버섯 그렇게만 간단히 해요. 근데 이 두부도 이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들기름하고 참기름에 요번에 지졌어요. 오븐에 또 고구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식으로 하시려면은 오븐에 굽는 거나 아니면 물로 지지시는 게 좋죠. 네. 근데 기름에 약간 넣고 하면은 맛은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집에서 하시고. 그래서, 버섯 두 가지. 이거 새송이. 네. 새송이 표고, 그리고 청경채, 그리고 대파, 그리고 홍고추,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수를 이렇게 깨끗이 해왔고, 야채수에 섞는 것은 이 빨간색은 뭐냐면요. 양파하고, 홍고추하고 빨간 피망 세 가지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 뻘거스름해야 좀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 피망을 넣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맵고 짠 거를 피하시기 위해서 빨간 피망을 넣는데 맛이 엄청 시원해요. 이렇게 드셔도.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물을 깔았어요. 네. 물을 까시고, 그 다음에 이거 깔을까요? 네. 제가 요번에는 감자를 썰지 않았는데, 감자 넣으셔도 좋아요. 얇게.
이거는 뭐 손님상도 좋고 집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섯 종류 두 가지 세 가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실 때 만두 넣으셔도 좋고 떡갈에 넣으셔도 좋고 우동 종류 넣으셔도 좋으면은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버섯 두 개, 두 종류 넣으시고, 그다음에 대파 이렇게 넣으시고, 청경채는 한 세 가닥을 뿌려놓고, 네. 고추는 이제 옵션이에요. 넣으시든 말든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루간장 들어보셨어요? 저기 형님 저쪽에 큰 거. 가루간장은 이게 대두로 뽑은 건데 아주 영양가가 있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주로 발효식품을 피해야 되거든요. 간장보다는, 양조간장보다는 소금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짠맛을 내는 가루간장 대두에서 뽑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넣으시게 되면 아미노간장이 돼요. 근데 아미노간장을 만일에 구하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까만 콩하고 메주콩을 삶으세요. 까만 콩하고 메주콩을 한참 삶으신 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이 채소를 넣으시고 소금을 넣으시면 이런 가루간장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검정콩하고 대두콩이요. 그리고 채소, 야채수 넣고 해서 졸이시고 마지막에 소금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드셔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스푼 없나요? 조그만 거? 네, 이거는 조금만 마지막에 항상 짜지 않게 조금만 넣으시고 가루간장 조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소금 조금만 넣으시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수를 제가 넣습니다. 야채수 넣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피망 들어가고 홍고추 들어가고 양파 갈았어요. 네, 그럼 깨끗하잖아요. 지저분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 15분 정도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생 들깨를 갈았습니다. 들깨. 그래서 들깨를 딱 하고 불을 딱 끄세요. 들깨 같이 끓이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실습했더니 이거 드신 분이 종로에 감자탕보다 더 맛있다고 그래요. 고기 들어간 것보다. 그러니까 맛이 괜찮은가 봐요. 카메라. 자. 네. 깔끔해요. 이렇게 드시면. 예. 네. 그 지금 아까 제가 저기 두부에 들기름하고 참기름 한 테이블스푼씩 넣어서 이거 형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기름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복합이 되면서 아주 맛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마늘은 뭐 이렇게 한쪽이나 두쪽 넣으면 돼요. 많이 넣으시면 그 채소의 고유의 그 맛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모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음식이나 뭐 김치나 모든 것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에 관한 겉면을 벌써 오래전에 써놓으셨거든요. 창세기나 레위기 신명기에 우리 음식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우리가 잡수시게 되면은 우리 유전자 켜지시고 활성산소 꺼지고 건강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기 프린트에서 요번에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기본적으로 국을 끓이시는 거, 양념하는 거, 그리고 메뉴 네 가지만 했는데 보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방으로 찾아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났지. 뭐 질문 있으세요? 잼 만드는 잼이요. 그럼 프린트 해드릴게요. 잼 프린트 혹시 필요하신 분? 네. 한 30장 프린트 하면 되겠네요. 네. 샐러드요.
샐러드 소스요. 샐러드 소스는요, 올리브하고 레몬, 꿀, 소금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레몬, 올리브요. 꿀. 근데 레몬하고 올리브유는 보통 이렇게 책을 보면, 보시게 되면은 그 비율 때문에 조금 혼동되시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레몬하고 올리브유는 1:1로 하고 꿀은 한 3분의 1 정도 넣어요. 그리고 소금 넣고 거기다가, 파인애플을 넣는다든가, 키위를 넣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키위 샐러드 드레싱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샐러드 어떠셨어요? 그 샐러드 드레싱이요. 그거 맛있으셨어요? 며칠 전에 샐러드. 그거 설명드릴까요? 시간 괜찮나? 거기는요, 도마도, 방울도마도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방울도마도는 달고 실고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울도마도 하고요, 레몬, 양파, 마늘, 네, 꿀, 그리고 깨를 많이 갈아서 넣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을 조금 더 넣으시고, 신맛이 필요하다면 레몬을 넣으시는데, 저희는 되도록, 발효식품을 되도록 쓰지 않아요. 정 없을 때 급할 때는 할 수 없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맛 대신에 과일의 신맛을 쓰거나 레몬을 쓰게 되죠. 그리고 단맛으로는 이제 거의 뭐 좋은 종류의 꿀이나 그렇게 돼요. 네. 무조림요? 이것만 설명드리고, 무는요, 제가 무하고 표고버섯, 당근, 대파 들어가요. 그게 머리와 위에 좋지 않다고 해요. 네, 소화하는데. 그 의학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야채수에 물을 많이 넣고, 많이 분량을 먼저 물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요. 네? 끓이다가,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썰어서, 표고버섯 같이 끓이면서, 이제 야채수에다가, 가루 간장 넣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조청은 괜찮거든요. 좋은 쌀로 만든 조청을 조금 넣으시고, 색깔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저희 건강식에서는 야채수하고 가루간장을 많이 쓰시는 게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을 내고, 네, 그래서 마늘 조금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양이니까 큰 솥에서 처음에 물을 많이 넣고 졸일 때 점점 졸이면서 맛을 내죠.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리부에 밥을 잘하는 여자 문금옥입니다. 지금까지 현미밥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네. 저는 밥하고 또 죽 종류 그 간단히 설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 그냥 박사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유전자를 팍팍 하시지만 저희 조리부에서는 그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서투른 점이 있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좀 아무튼 밥이 왜 맛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밥을 앉힐 때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정성껏 밥을 하는 그 비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주부잖아요. 다 밥, 현미밥이든 백미밥이든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뉴스타트에서는 현미밥. 정말 그, 우리는 그 한 분 한 분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사랑으로 하는 게 그게 맛있는 밥이 된가 봐요. 제가 먼저 현미밥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현미밥 씻은 거 이렇게 조금 가져왔거든요. 다 끝나면 이렇게 물량을 좀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지금 잡곡도 요 있죠? 잡곡. 잡곡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매 끼마다 이렇게 같이 많이 섞은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흑미를 했으면은 또 다음 낮에는 뭐 다른 잡곡, 율무나 또 기장이나 그렇게 한 두 가지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섞은다고 이게 우리 위도 많이 섞으면 소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 섞어서 밥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물량을 보고 몇 시간을 불리는 것은 똑같, 이 현미밥이나 백미밥이나 그 불린 것은 한 2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그 저녁에 제가 아침밥을 하면 저녁에 다 마무리하고 들어가면서 밥을 이렇게 쌀을 씻고 들어가거든요. 쌀을 씻을 때에 보통 이렇게 쌀을 씻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안 치면은 이 쌀 물을 버리는데 이 현미는 이렇게 통곡식 정제된 그 백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다 영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밥솥에 앉힌 거예요. 이 물을 씻은 것을. 그러셨어요? 예. 그, 이 물 버리면은 밥이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 물을 그대로 앉히면 돼요. 밤에 그 씻을 때게 그 물량도 대충 이렇게 맞춰서 그대로 놔뒀다 아침에 앉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윤이 나는 이렇게 현미밥이 되잖아요. 현미밥 다를 때는 막 좀 까시럽고 뭐 맛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못 드신다고 한데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그래서 이거 밥은 물량은 이렇게 좀 있다가 보시고 또 이게 종류별로 이렇게 놓치지 교대해 가면서 앉히면 되거든요. 또 밥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좀 궁금하신 분. 네. 압력 지금 우리 주방에는 이게 큰 거 있어요. 이렇게 가스로 하는 거 큰 거 있어요. 전기 압력 거기다 하거든요. 집에서는 뭐 쿠쿠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이렇게 종류별로 현미 또 백미 막 다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 선택해 가지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쌀도 우리 그 뉴스타트 이렇게 센터에서 저기 강원도 고성에서 이렇게 농사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쌀이 부드럽고 일반 그 현미나 저 현미 찹쌀이나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잘 질문하셨어요. 제가 현미 찹쌀은 4고 현미 맵쌀은 6이에요. 6대 4. 분량이. 예, 잡곡은. 잡곡은, 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봐서 조금씩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섞어도 되거든요. 우리 서리태 콩도 그러고, 이 지금 기장, 이번에는 기장을 많이 섞었어요. 기장 같은 거. 또 보리쌀도 조금씩 섞었어요. 보리쌀 섞고, 요즘에 팥을 많이 좀 섞었죠? 예, 팥. 안 삶아도 되거든요? 예. 예. 예, 같이 씻어서 그냥 아침에, 예. 따로 막 불리거나 삶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 같이 있어요. 모든 거 다. 우리 이것도 서리태 콩보다 이 우리 노란 콩 있죠. 이것도 그 우리 영양이 못지않게 이렇게 노란 콩도 많이 집에서 해 드셔요. 좋대요. 그 밥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네,
예. 수수쌀. 예, 수수쌀도 넣고, 또 귀리도 넣고, 귀리도 제가 넣거든요. 귀리, 뭐, 그걸 많이 그렇게 여러 가지 섞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또, 뭐냐,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옥수수. 옥수수 정제된 거예요, 이거는. 옥수수. 질문하실게요. 밥. 네. 네? 밥, 질문하신 분 없으면 다음, 네, 예. 아, 된장요? 된장은 우리 김치 이렇게 주방에 김치 하신 분이 된장 여기 냈잖아요. 설명하실 거예요. 된장은 따로. 예. 저는 이 지금 밥하고 또 죽 종류 또 나물 종류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밥 질문 없으시면 죽 설명할까요? 예. 예. 설명하겠습니다. 죽도 지금 이 녹두죽이나 또 이렇게 우리 그 뭐 경과 같은 거 그런 죽도 있거든요. 녹두죽도 있고 팥죽도 있고 뭐 이렇게 기장 같은 것도 죽 쓰면 맛있어요. 근데 죽을 쓸 때게 그냥 따로 같이 싸라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 많이 그 부드럽게 죽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밥을 먼저 이렇게 해요. 밥. 예. 밥을 먼저 따로 해 놓은 거. 집에 있으면 찬밥 남은 것도 있잖아요. 찬밥 남은 거 있으면 그 밥을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녹두나 팥이나 따로 삶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밥을 먼저 해 놓고, 녹두죽을 쓴다 하면은 녹두를 따로 삶아요. 녹두는 이렇게 따로 삶으면 다 이제 익힌 후에 밥을 먼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붓고, 많이 나무주걱을 한 20분 내 20, 30분 이렇게 저으면은 밥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 밥이 부드러워지면은 거기서 이제 그 따로 녹두 삶아놓은 것이랑 같이 혼합을 해요.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섞으면 이제 걸쭉하니 밥도 부드러워지고 한번 이렇게 팔을 끓었다고 해서 그냥 아 다 죽 다 됐네 그러면은 밥이 아니 죽이 예 죽이 맛 없어요 더 그냥 그 까칠하고 더 맛이 없거든요. 많이 이렇게 주걱으로 걸쭉하니 저어야 돼요. 그리고 맨 나중에 예 끓이면서. 그런데 맨 나중에 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아 부드럽다 하면은 맨 나중에 소금 간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소금 간만. 그렇죠? 다 모든 죽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다 이렇게 또 흑임자 죽도 있고 다 죽 우리가 자기 그 선택한 죽을 쓸 때에는 밥만 있으면 그렇게 그 잡곡을 예. 예, 따로. 네. 예, 식은 밥. 남은 밥에다 해도 돼요. 녹두죽 할 때 껍데기 대피를 하나요? 아, 녹두죽 할 때, 예. 녹두죽 할 때 이렇게 통 녹두도 있고 이렇게 개피한 거 있잖아요. 통 녹두도 이렇게 따로 불려서 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예, 이것도 바로 이거는 근데 더 빨리 익죠, 이렇게. 꽤 있었어. 네. 팥도 마찬가지. 팥도. 예, 지금 제가 우리 그 시기 갖고 팥도 울고 오늘 저녁에는 지금 죽 쓸 건데 흑임자 죽을 쓸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예. 아니, 그거는 따로 그건 갈아요. 갈아. 따로 예 분쇄기 예 믹서기다 따로 갈아 예 그 밥은 그대로 이렇게 먼저 부드럽게 이렇게 물 깨끗한 물 부어서 이렇게 젓다가 그러면 죽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 제가 그 뭐냐 나물 요즘에 나물 계속 아침이면 이렇게 이런 초록색 나물 하나씩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물 종류를 제가 설명할게요. 나물은 이렇게 먼저 깨끗이 씻어서 집에서는 이렇게 찜기나 이렇게 이제 여기는 양이 많아서 그 시간인데 찜기 같은 거 그러면은 그게 물기를 완전 받쳐놓고 그 끓은 물에 살짝 이렇게 이제 그 용도는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그 얼마나 물렀나 그거는 봐서 바로 이렇게 건져서 식히면 돼요. 식혀. 예. 그렇고. 나 흔들어서 바로 건져요. 이렇게 바구니에. 예, 데치기도 하고 찜게 찜어는 집에 조금만니까 찜게 찜은 더 그 영향이 있어서 더 그렇게 요리하면 더 유리해요. 그래 해가지고 먹기 좋게 썰어서 이렇게 물기 딱 꼭 짜서 거기에다가 저는 그냥 참기름 조금하고 재료는 소금 또 깨소금 그것으로 해서 소금 간을 이제 잘 맞춰서 그걸로 하거든요. 제가 그 나물 무친 것은 파마늘을 안 사용 안 했습니다. 예? 예. 고추잎이요? 고추잎도 이게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고추잎 맛있죠? 고추잎이 시금치보다 그 비타민C가 엄청 아주 탁월하게 많이 들어있대요. 네. 예. 예? 네, 저는 세 가지밖에 안 넣었어요. 저는. 예. 제가 좀 안 좋아해서 그런지 파마늘을 저는 별로 안 넣거든요. 소금하고, 깨소금하고. 예, 참기름 약간. 예. 어떤 때는 그냥 참기름 없으면 참기름 안 넣어도 그냥 간만 이렇게 보니까 나물 종류 봐도 이렇게 간만 맞으면 되더라고요. 간이 첫째. 그냥 그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 중간 간 맞추기가 좀 힘들죠. 소금은 무슨 소금이세요? 우리 함초 소금이라고, 예, 여기. 이 함초 소금. 네. 이거 사용해요. 지금 우리 뉴스타트는 그냥 생야채, 싱싱한 걸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는 더 그렇게 요리하시면 편하게, 그냥 여기보단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요리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오이나 이렇게 파프리카도 깨끗이 씻어서 그냥 이 돌아가며, 교대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그냥 그대로 생으로 드셔도 참 좋아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연근요? 예, 연근요? 아, 연근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껍질째 이렇게 길쭉한 거, 그거, 이렇게, 예, 사오거든요? 네. 그러면 잘 다듬어서, 여기는, 이렇게 찜기에 찌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찌기도 하고, 그러면 끓은 물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익혔어요. 예. 소스도 맛있어요. 소스요? 소스는 제가 한 소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익혔죠. 포근포근하게 익혔죠. 그러면 집에 종류별로 견과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 아몬드 같은 거, 캐시넷 같은 거, 또, 우리 깨소금, 또 검은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곱게 빻아서, 이렇게 그, 묻혀서 그렇게 드셔도 돼요. 네. 근데,
예. 예, 지금 우리 그 식당님이 예. 그 제가 요리한 거는 그렇게 그냥 견과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연근을 익혔죠. 그러면 같이 그 해가지고 깨소금이든 뭐이든 이렇게 묻혀서 그대로 드셔도 되고 찜기에 딱 이거 익히죠. 그럼 뭐 익힌 그대로 식탁에 그, 예 썰어서 집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찜기에 쪄가지고 익혀서 그대로 드셔도 돼요. 예, 예 깨소금에다 이렇게 찍어서 드셔도 되고. 예. 가지 소스요? 가지 소스는 제가 아니요 가지 소스 저기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여기 다음 김치 설명을 하려면은 김치 설명을 하려면은 저희가 또 주방에 밥을 또 해야 되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 소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공비하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어머니들이 된장, 우리 아직 쌈장도 안 드셨는데 이제 요리 시간이 당겨져가지고 맛을 다 못 보게 돼가지고 요리부터 시작합니다. 예, 쌈장을 엄마들이 제일 궁금한 게 쌈장이었잖아요. 쌈장 드시지도 안 해봤는데 쌈장 된장이 제일 궁금하신 된장 예 콩을요. 이 백두 콩을 사가지고 좀 물에 불리세요. 그래야 쌈기가 시간도 단축되고 가스비도 단축되고 빨리 쌈기잖아요. 그래 삶을 때 양파를 하나 넣고 삶으세요. 예, 예 한번 부르르 끓고 나면은 양파를 이거 양파가 보일 거예요. 가깝게 나중에 끝나고 보시면은 양파 하나 넣어가지고 삶으면 콩에 잡내 비린내 또 단맛까지 다 해줘요. 예, 예. 예, 같이 넣고 삶아도 돼요. 우리는 안 그러면 집에서 야채수가 있으면 야채수 삶으면 더 맛있고 근데 야채수 없을 때는 찬물에다가 아, 양파 하나 넣고 이렇게 삶으면 그냥 갈아서 마셔도 하나도 설탕 안 넣어도 두유 맛이 나요. 너무 구수하고 그 대신에 이제 콩은 어머니들이 장날에 가면은 이렇게 도매상들한테서 사면은 콩 국산 콩 좋은 거 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 대씩 사가지고 그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름에는 콩국수 또 콩요리 삶아날 때 잡수실 때마다 갈아가지고 그냥 먹어도 두유 안 사 먹어도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콩을 이 콩을 갈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너무 부드럽게 갈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카터기 믹서기에 밤은 이제 좀 까실까실 너무 부드럽게 갈면 맛이 없거든요. 혹시 된장국에 열라하면은 좀 부드럽게 갈아엮고 국물을 만들려면 저기 시래기국이나 배추국 할 때 된장국 끓이려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갈고. 안 그러면 집에서 먹고 남은 김치 신 거 안 먹잖아요. 한번 헹궈가지고 썰어가지고 들기름에 조금 넣고 볶아가지고 이 된장 이거 너무 부드럽게 가지 말고 콩비지식으로 해서 예 끓여 드셔도 어머니들 그 첫날에 그 뒷날인가 콩비지 김치찌개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네, 예. 그래 이렇게 갈아가지고 콩비지 해서 드셔도 맛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된장을 만들어 볼게요. 어머니들 궁금하시는 된장. 그리고 고추장은 호박, 저는 호박 고추장을 주로 만들거든요. 이 호박 고구마 고추장은 음식이어도 텁텁하고 좀 안 좋더라고 그러는데 이 호박 고추장은 부드럽고 맛도 더 좋고 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로 뭐 홍시 집에서 홍시 고추장도 만들잖아요 요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는 즉석에서 하는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보관을 못해요. 한 4-5일 냉동실에 냉장고에다가 실온에 좀 오래 두고 먹으려면은 냉동실에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호박 고추장을 항상 우리 즉석에서 만들거든요. 이것도 인자 삶아 가지고 와서 즉석에서 급하게 인자 요리를 했는데 게다 어머니들 맛보시면 알 거예요. 이 고추장에는 간장가루하고 그것만 들어갔어. 간장가루하고 집에서 밥 남은 거 같이 갈아요. 호박하고. 안 그러면 밀가리, 통밀가리 풀 쓴 거 있으면 그거 좀 넣고 조청. 조청 넣고 바로 이렇게 세 가지만 넣었어요. 고춧가루. 부드러운 고춧가루 넣고. 예, 고운 거. 그 안 그러면 까시로한 고춧가루 있으면 채쳐서 만들었어요. 저도 채쳐서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고추장이에요. 예? 아이고, 이 호박을 이렇게 삶으면 부드럽게 막 으개도 잘 으개져요. 예, 이 호박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된장 요거 쌈장을 만들어도 고추장이 집에서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호박 고추장을 즉석에서 만드는 걸 된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 콩을 삶으면 요렇게 되니까 이거를 카트기에 갈면은 이제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갈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쌈장을 만들려면 고추장 좀 들어가죠. 우리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엮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고추 그래도 된장도 된장 맛이 나야잖아요, 그죠? 이거 다 즉석에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또 된장에 익숙해져가지고 좀 그런 냄새도 맡아야 좋잖아요. 또 맛도 있고 그래서 이 숙성된 된장 조금 넣었어요. 집에서 만든 거나 뭐 이렇게 숙성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된장도 만들려면 숙성하려면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곰팡이도 안 피고 어떻게 또 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안 상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집에서 만드시고 안 그러면 우리나라 요새 뭐 집에서 담은 된장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 항상 뭐냐 된장 만들 때는 뭐 우리나라 기본 양념이 마늘 그러니까 숙성된 된장 한 술하고 고추장 넣고 예 마늘 넣고 참기름 좀 넣고. 깨가루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함초 소금 간이 돼야 맛있죠. 제일 맛있는 음식이 세계에서 소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소금만 먹어요. 그 다음에 간장가루 그 집에서 먹다 남은 견과류 같은 거 있죠. 뭐 호박씨든지 뭐 땅콩이든지 아몬드씨든지 그 남은 거 있으면 팬에다가 좀 살짝 볶아가지고 갈아서여도 아주 맛있으니까 없으면 뭐 우리나라 참기름이랑 깨가루가 있으니 그래 어머니들 알아서 여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된장이 다 된 거예요. 그 엄마들 된장이 여기 된장이 그리 어려운 줄 알아도 제가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은 쉬운 거예요. 이제 이 간은 어머니들이 맛보시고 내가 만들어도 지금 맛을 제가 못 보니까 싱거우면 함초 소금이나 가루 간장 조금 더 넣으면 되고
오늘 된장국, 배추국요? 절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가루간장,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게 아닌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데서 오잖아요. 콩을 가지고 볶아가지고 정제해서 만드는 게 때문에 된장 냄새 맛을 다 내요, 이게요. 예, 이게요.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요. 맑은 배추, 야채수 물에, 우리 그 이 야채수 있잖아요. 맑은 야채수 물에 저 된장 넣고, 뭐, 마늘 넣고, 파초껌 넣고, 뭐, 팽이버섯 넣고, 팽이버섯 없으면 무도 좀 썰어요. 엄마들 뭐, 집에서 남은 야채들 응용해서 굽기로. 또, 이것만 넣으면 너무 그거 하니까, 또 이런 가루 간장 조금 넣고, 모든 국물에 이게 다 들어가, 이 두 개가. 간을 다 맞추니까, 엄마들이, 그래, 된장내가 자꾸 약간 난 듯이 하죠. 예, 이거예요. 가루 간장. 예. 삼육 도로가 치면은 양념이 다 나와요. 예. 우리도 거기서 다 접해가지고 쓰거든요. 도로가, 삼육 도로가. 우리 여 주방문에 보면은 이거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예. 아,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색깔 하려면 파 조금 송송 썰어서 색깔 내면은 더 이쁘고. 그래서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만드니까 오래 보관을 못하고 실온에는 4-5일 이 혹시 남아서 많으면은 그것도 된장국도 끓여 잡수고 국에도 엮고 안 그러면은 또 냉동실에다가 팩에 얼려가지고 이제 꺼내놨다가 그렇게 녹으면 또 양념을 좀 다시 제조해가지고 자시고, 안 그러면 이 양념 안 한 거는 가른 게 많으면은, 안 그러면 요거, 이런 거 통거를 삶은 게 많으면은 그냥 냉동실에 여세요. 여가지고 꺼내놨다가 살짝 냄비 끓여가지고, 요렇게 즉석에서 갈면은 또 아주 이런 맛이, 똑같은 맛이 나와요. 근데 양념 여서 보관한 거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냉동실 보관하는 게 아세요? 이거는 이제 된장이 다 됐으니까 엄마들이 끝나면 한번 시식해 보세요. 네. 그리고 고추장은 이렇게 호박을 갈아가지고 밥 조금 넣고 족청 넣고. 예, 현미밥이나 통밀가루 풀 아주 되게 써가지고 조금 넣고. 아니요. 이거를 으깨가지고 부드럽게 으깨세요. 으깨가지고 여기다 고운 고춧가루 넣고 조청 넣고 밥을 조금 부드럽게 갈으세요. 호박하고 갈면 되겠다. 호박하고 갈고 안 그러면 통밀가루 풀 조금 써가지고 같이 이래. 안 그러면 호박만 해도 돼요. 예. 간장가루하고 함초소금하고 예. 두 가지만 항상 하세요. 그리고 즉석에서 고추장만 먹으려면 뭐 참기름, 마늘, 엄마들이 이제 여면 되고 그 고추장만 이제 해서 잡수시잖아요. 그렇게도 마셔요. 제일 엄마들이 궁금하는 이제 김치. 우리나라 김치 없으면 밥상이 이상하잖아요. 모든 김치는 양념이 똑같아요. 똑같는데 이 배추를 저는 용도를 항상 물을 많이 자작하게 해가지고 소금을 풀어가지고 이 배추를 절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옛날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씻어가지고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와서 뉴스타트를 해보니까나 김치를 매일 담다시피 하니까 이거를 이제 더덕해서 하는데 이걸 이제 간물에다가 왜냐면 배추는 농약이나 불순물이 안 농약 안 치면 배추 무 열무가 농사를 못 지어요. 진짜 저도 해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
바닷물 짭을 용도로 해가지고 금방 하려면 좀 작게 하고 조금 내일 담을기라 하면은 밤샘을 하려면 알아서 소금물에 개가지고 배추를 부으세요. 짜작짜작 담가 놓으면은 물이 이제 배추에서도 이 불순물이 자연히 빠져요. 천일염 소금에서 자연히 빠지고 이 농약이나 뭐 불순물이 깨끗하게 빠져요. 이 소금을 뿌려놓으면 오히려 배추가 더 먹어요, 소금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간물에다가 물을 넉넉히 풀어가지고 자작자작 담아놓으면 이 불순물이 농약 성분들이 다 빠져요. 그래서 이게 안 절거져도 많이 안 절거져도 우리가 뭐 농약이나 불순물 이게 얼마나 몸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야 되니까 그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빠져요. 빠지고 배추도 맛있고 이렇게 딱 소리가 나잖아요. 안 절거져도 양념장을 조금 작게 하면 돼요. 뭐 안 절거졌다고 소금 더 뿌리고 또 막 이러지 말고 안 절거져도 이리 빳빳해도 양념을 조금 더 간을 하면은 눌러놓으면 하룻밤만 세면은 다 먹어요. 양념장을 더 잘 먹어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추를 푹 안 절고요. 소금물에 이렇게 다 시간이 넘어도 항상 이 용도로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치가 싱싱해요. 싱싱하지만 이것도 한 4, 5일 가면 이제 그때는 한 5, 60대 나처럼 할머니가 됐지, 김치도. 김치하는 양념을 똑같아요. 근데 열무는 풀을 쓰지, 풀이나 밥이나 엮는 것보다도 감자를 삶아서 열무를 김치 담으면 더 맛있어요. 예. 그 모든 양념은 다 똑같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먼저 야채수를 부어요. 야채수는 어머니들이 집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해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은 안 넣어도 되고. 아, 저기 우리는 배, 양파. 생무 세 가지를 갈아요. 예, 그래서 김치 국물이 시원하고 젓갈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맛이 나요. 예, 배, 양파, 무, 생무 여기도 무가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야 되니까 생무를 좀 넣으세요. 배, 양파, 생무. 그 이거는 이제 양파. 그럼 세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이걸 이제 가세요. 왜 이래? 아니, 이 물 없어도 가는 거. 아, 예. 오, 이게 안 갈아진다. 이 기계가 잘못됐는가 봐. 예? 아, 칼날이 너무 누질어졌나? 예. 많이 이었어 그런가 봐요.
알겠어. 너무 많이 해서 칼날이 누그러졌는가 봐. 제가 그런 걸 잘못 준비해가지고 왔네요. 가면서 그런 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 야채수물에 이렇게 갈면은 이제 이렇게 국물이 걸쭉해졌죠. 여기다 양념을 하나하나 품으면 돼요. 가루 간장. 예. 네, 좋으니까 안 엮게요. 집 많이 김장김치 같은 거 하면은 여야죠. 고춧가루. 우리는 이 생재리를 하다시피 먹으니까 이 뭐라 매실 액기스 좀 넣고요. 예. 안 들어가면 김치가 안 되죠. 이제 저는 통밀풀을 좀 써가지고 왔어요. 안 되면 여기다 밥을, 풀 없을 때는 밥 한 술 넣어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제 고춧가루는 어머니들이 뭐 빨갛게 열려면 빨갛게 넣고 좀 하얗게 열려면 조금만 넣어도 되고 안 그러면 백김치식으로 담으시고 우리 양배추 그거 파하고 빨간 고추만 조금 썰어가지고 이 맑은 양념에 그냥 담은 거예요. 예. 예, 야채술도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명. 고명은 뭐 파를 실파를 여튼 저는 부추를 오늘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안 그러면 뭐 빨간색을 고춧가루를 적게 열라면 파프리카 썰어요도 상관없어요. 예, 아무렇게 빨갛게 하려면 그 고명을 요리 얹어놓고. 양념 너무 싱거워서 조금 함초 소금 조금 넣을게요. 이제 이 고춧가루는 바로 풀어놓으니까 빨간 빛이 들라도 이제 한 2시간 이렇게 양념을 해놨다 보도 되고 양념이 이제 맞추시려면은 안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제 즉석에서 하니까 바로 부어도 뒷날 아침에는 빨갛게 물이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얗다고 고춧가루 더욕고 더욕고 하면 뒷날은 아주 새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 시간이나 30분 불렸다가 이 양념을 하시면 색깔이 더 이쁘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뭐 크게 버무리지를 않아요. 예, 요렇게, 요렇게 뿌려놔도 양념이 속에 다 스며들어요. 예, 뒷날 잡수실 때 이렇게 한번 젖어가지고 꺼내잖아요. 그지? 어머. 그러니까 요렇게 부어놨다가 젖든지 안 그러면은 저건 그릇이 작으니까 그러면 한번 슬쩍 버물러가지고 이제 통에 담으셔도 양념이 이쁘게 우러나거든요. 우리는 김장을 이거 가지고 다 해요. 아니요. 우린 김장도 이렇게 해요. 이제 김장은 그 대신 양념을 뻑뻑하게 하지요. 예. 배추를 좀 많이 간에서 간물을 절겄다가 포기니까
저 김장김치는 이래서는 안 되죠. 더 뻑뻑하게 고춧가루도 많이 넣고 더 뻑뻑하게 해가지고 무도 우리는 채를 썰어서 안 넣고 속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갓 하나하고 파 하나하고 딱 반을 꺾어서 저기 배추 한 두 겹만 여가지고 갓 하나 파 하나 반을 꺾어서 속에다 이래 여놓고 이제 그 양념 뻑뻑하게 무친 걸 그리 칠해가지고요. 그 뭐 쏙배기 우리는 무, 배 이렇게 다 갈아 여니까 뭐 굳이 채 쳐서 안 넣거든요. 그 요리 있다가 이제 지금 생젤이니까 그래도 맛보시려면 맛보세요. 조금 있다가 맛보세요. 그 이렇게 뒤적거려가지고 담으면 더 이쁠 건데 이거 이렇게 대강 할 테니까 어머니들이 집에 가서 이제 더 맛있게 담으세요. 예. 예. 아. 아니요, 저는 이거 조금 하니까 2시간 했는데, 예, 안 그러면 좀 많이 하면은 저녁에 이렇게 깔려놨다가 뒷날 담아도 더 이상 소금이 먹을 게 없잖아요. 국물에 그리 자작하게 담으니까. 항상 요 간이, 요 배추가 살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래, 배추가 안 절거져도 그만 간물에 식어서 양념을 알아서 좀 짭짤하게 그랬어요. 그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상 예, 끝나고 예, 자기가 필요한 요리가 있으면은 또 개인적으로 프린트해 주면 안 되나요? 예? 프린트해서 주시면. 아, 프린트 저는 이 컴퓨터 책가방 그리잖아요. 컴퓨터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가셔서 엄마들이 뭐 김치는 늘 담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들이. 그 우리는 힌트만 이렇게 주니까. 예. 나중에 또 양파를 또 넣었어요. 아니요. 아까 용기가 적어가지고 배하고 무하고 였는데 예. 양파를 따로 그러게 예. 좀 예. 예. 아, 이것으로 요리 시간을 끝내겠습니다.